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묘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전과 영령전이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이 각각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묘에 대해서 일단 개념부터 살펴본 후에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종묘의 구조를 좀 살펴본 다음에 종묘 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종묘 개념부터 봐야겠는데, 이 종묘는 넓은 의미에서 궁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임금이 아니고 죽은 임금을 위한 홍궁이 되겠는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왕실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실 직계 조상의 사당입니다. 그래서 왕실 사람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왕실의 직계 조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왕과 왕비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경우는 왕이었지만 왕으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고종의 아버지지만 생부이지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궁들도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왕을 낳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지엄한 국가의 신 으로 모셔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주의 형태로, 나무를 깎아 만든 신주의 형태로 그 왕실 직계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일단 종법을 실현하는 공간이죠. 봉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그 왕실의 적통에서 쭉 내려오는 그 적통을 밝히는 그 공간이라서, 이 조종들을 봉안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교의 가장 기본 개념인 효를 실천하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효성, 그리고 그것을 연장시킨 공경을 높이는 그런 공간이라는 이유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여겨졌던 곳이죠. 그래서 종묘가 기본이 되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정치하는 궁궐, 그다음에 국가를 지키는 성각, 이것들이 나라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중시가 됐는데, 건축적으로도 이런 유교 이념을 이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맞배 지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붕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정자 뭐 이런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논외로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인 맞배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팔짝 지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진각 지붕하고 팔짝 지붕은 화려하고 좀 크고 그런 그 건물에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 맞배 지붕은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왕실의 사당에 사용을 했던 거죠. 거의 대부분의 중요 건물들이 다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검약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배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단청이 절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청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건 궁궐의 단청이죠. 여기 다섯 가지 색을, 오행의 색을 기본으로 해서 주로 목조건축이니까 그 목재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위엄을 가시하는 그런 것이 단청인데, 색을 입힌 것이. 그런데 종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듯이 오행의 색이 아니고 두 가지 색, 그러니까 붉은색과 푸른색, 음양의 색만으로 단청이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음양의 색은 우리 태극기에서 보이듯이 양의 색이고 음의 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 색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 우리 공간에서 보듯이 굉장히 음양의 색이지만 중간색으로 이렇게 순화된 그런 절제된 색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호하고 그 기본적인 위엄을 가시하는 그런 색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이런 유교적 검약 정신이 건축 형태와 그 다음에 그 색채와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사당이기 때문에 예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종묘 제례를 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종묘 제례, 제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라는 거가 그 공자 이후로 굉장히 중시되었죠. 그래서 예라는 건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뭐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그 공자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누르면서 인간답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하나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그것이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중시되고, 성리학이 들어오면 특히 관혼상제, 우리가 얘기한 주자가래를 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 그예 중에 아주 중시하던 거가 제례였습니다. 관혼상제 중에 마지막 제사죠. 그 제례라는 거는 효를 연장한 거죠. 살아있는 조상뿐만 아니고 죽은 조상한테까지 그 효를 연장한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시하던 것이 제례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는 특히 왕실의 국가의 신으로 모셔진 왕실의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죠. 이게 종묘 제례입니다. 이것이 행해지던 공간이고, 이 종묘 제례는 일반 그 양반집의 제례하고 다른 점이 악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제례 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악 그러면 음악 이렇게 해서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런 것을 되게 생각을 하지만, 악의 범위는 예를 실현하는 도구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악, 뭐 정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악의 개념은 음악 우리가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노래하는 노래도 포함이 되고, 가도 동시에 뭐도 포함이 되냐 하면 신체로 하는 무용, 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묘제례에서 수반되는 종묘제례 악에는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것이 같이 행해졌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서 이 노래가 많이 퇴화를 해서 잘 행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래와 연주와 그 다음에 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종묘제례악이 행해지던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 종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우리가 이제 보려면은 아주 먼 옛날에 영혼불멸설부터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아주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꿈에도 나타나고 뭔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사람이 몸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이제 섬기는 이런 신앙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조상, 이 조상이 나하고 가까운 존재니까 그 조상을 숭배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상 숭배가 널리 행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정치, 권력 이런 게 나오면서 통치자 집단, 고대 국가의 왕권이 확립되면서 그 통치자 집단의 조상 숭배는 국가의 예로서 주례에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례 이후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례에서는 천자는 우리 지난번에 통치자 중에 그 하늘의 아들로서 이제 주나라에선 왕이었죠. 그 천자 같은 경우는 칠묘를 두고 조상을 섬기는 사당을 칠묘를 두고 제후들은 오묘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살아있는 그 당시의 신분에 따라서 죽고 나서 사당에서 모시는 범위도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 경우는 제후의 오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있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종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기준점으로서 나라를 세운 태조가 있습니다. 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왕이 여기서 이제 이 사당에서 효를 다하기 위해서 제례를 올리겠죠. 그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부모죠.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태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점으로 딱 존재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던 이 왕이 죽으면 여기 있는 이네 명의 왕의 그 위치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나이 위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종묘 제도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 개가 더 붙겠죠. 그러면 칠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 일곱 개, 다섯 개 이거가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혼궁인 겁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만들어진 궁궐들, 혼령을 위한 궁궐들이 천자에게는 종묘가 전체 7개, 근데 제후에겐 5개, 그 밑에 이제 대부 같은 경우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생전의 등급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왕권도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오게 되죠. 특히 한나라 뭐 이런 이후로는 유교가 들어오는데 유교 사상에서는 검약을 강조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권을 확립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쓰지 않는데 그 거대한 홍궁들을 7개씩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백성을 동원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후한 때가 되면 동당이실제라는 형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하나하나 궁궐이 있어서 홍궁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 동이죠. 그래서 건물을 같이 쓰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하면 그 황제 한명한 명이 방만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동당이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방을 한 명씩 황제가
따로따로 쓰는 거죠. 건물은 같이 쓰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시설들은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백성의 수고로움도 덜어주고 쓰지 않는 공간을 비워두는 일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당이실제 기본으로 한 왕조에는 건물 하나 있으면 종묘가 마련이 되는 이런 체제와 중국 같은 경우에 강력한 황건이나 이런 거를 강조할 때는 따로 우리 주례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따로따로 홍궁을 두는 이런 것들이 병행해갖고 이후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당이실제로 하더라도 아까 우리 주례 원칙에 따르더라도 원칙이 뭐냐면 천자는 칠묘를 재우는 오묘를 이거는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경우 제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세운 태조는 기준점이니까 안 변하니까 그 지금 살아있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대조만 모시는 거죠. 사대봉사를.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땅에다가 가서 그 신주를 묻는 식으로 되고 새로 새 인물이 종묘에 들어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나 일반에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제 송나라쯤 되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도 통치자인데 그 가서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다. 이렇게 돼서 그걸 땅에 묻지 않고 옮겨가는 장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별묘라고 하게 되는데 그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이전에 있던 유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보통 공자, 맹자 얘기하는 그 유학은 원시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 맹자가 있었을 때그 원시 유학은 인간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강오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무슨 우주, 철학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기타 민간 신앙이 그 부분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한 당나라 이무렵 송나라 초기까지는 그런 공존이 쭉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당말 뭐 이럴 때부터 불교나 도교나 이런 민간 신앙이 부패한다거나 사상적 한계를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이 자체적으로 진화합니다. 그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학이죠. 공자, 맹자 때 유학하고 다른. 그래서 이 신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송나라의 주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주희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불교와 도교와 민간신앙, 여기서 전부 철학적인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우주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일단 태극, 우주의 본연의 원리, 태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움직이면서 만물을 움직여가는 상반된 에너지, 음양, 기가 있고, 그리고 그 기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 오행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론을 불교나 도교나 그런 것에서 이제 이론, 저 개념을 가져다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유학에서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정신은 혼백인데 신체하고 이렇게 결부돼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혼백은 음양의 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은 양, 백은 음.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진 상태로 해서 이 오행의 재료로 만든 몸하고 합쳐져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양의 기운인 혼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분리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떠돌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람의 신체는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신체 속에 음의 기운인 백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혼과 체백이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신체라는 거는 뼈 같이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이라든지 내장처럼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드러운 그런 부분들은 금방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뼈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혼하고 분리된 이 백은 어디에 남아있게 되냐면 뼈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갓 쓰고 나오는 할아버지로서의 신?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나서 우리가 그 인간을 해석할 때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죽으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부패해갖고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혼백, 음양의 기운에 이걸 움직여가던 에너지인 혼백, 그 혼백이 혼과 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운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히 자연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거죠. 그 기간을 얼마로 보냐 하면 4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를 유교에서는 4대까지, 지난번 우리 양반집에서도 4대까지 사당에다가 조상을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4대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혼백이 그 살아있는 후손들하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후손하고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동기 감응, 이 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감응한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골라갖고 명당 자리에 무덤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감응을 하는 그 대상까지만 종묘에서 그 임금까지는 모시게 됐던 거죠. 나라 세운 임금 제외하고는. 그런데 천자는 하늘의 자식이니까 특별하니까 5묘가 아니고 7묘였던 겁니다. 근데 송나라 때 되면 이 4대가 지나고 나서 없애야 할 신주들을 옮겨갈 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통치자의 집안인 경우는 그게 별묘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나라 때 되면 이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종묘제도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국영황 9년에 4세기 말이죠. 요때 처음으로 종묘가 있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언젠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 종묘가 이런 유교적인 종묘 그 틀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의 조상을 모시는 시설은 있게 마련이었을 거니까 있었고, 중국식 오묘제로 우리가 확인되는 거는 통일신라 대서 7세기 후반 돼야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제대로 이제 시행하고 이렇게 된 거는 고려 성종이 중국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종묘가 건립이 됐고, 그 고려의 종묘에서는 이제 왕건의 후손들, 그 고려의 왕실의 직계 조상들이 이제 섬겨지게 됐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됐습니다. 이성계는 처음에 개경에서 고려의 왕으로 즉위한 겁니다. 새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통만 바뀐 상태였죠. 그러니까 왕씨에서 이씨로 역성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그 왕씨의 조상을 모셨던 종묘를 없애고 이씨의,
그 이성계 조상을 모시는 종묘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묘 효사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성계가 첫 왕인데, 그러면, 근데 종묘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왜 종묘를 미리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묘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자손이 잘 되면 조상이 그 덕을 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추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누군가가 왕이 아니었다가 왕이 되면, 그럼 위에 우리 동기감흥하는 4대 조상까지는 전부 왕이 됩니다. 어머니는 왕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왕과 왕비로 추존된 이성계의 4대 조상을 모시는 그런 종묘로서 사묘효사관이 설치가 되었던 거고, 그 고려의 종묘 자리에 이제 그 이씨의 종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다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서울에서 자묘우사할 때 자묘자리 그 종묘를 건립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묘효사관에 있던 그 이성계 4대조를 옮겨 모시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가 되면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세종 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돼가지고서 이제 유교식으로 모든 이제 제도 같은 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소전이라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문소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 여기 한양 종묘 건립한 이 종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국가의 신으로 공식적으로 나라 주인이 임금이니까 임금의 조상이니까 국가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간인데 그러나 왕도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양반처럼 자기 집 뒤뜰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불교적 유죄가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이 한명 세종 같은 경우는 태종이 죽거나 아니 위에 할아버지가 이성계가 죽거나 이럴 때한명한명한명한명 따로 그 궁궐처럼 비슷한 홍궁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명복을 빌고 제를 올리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교에서 이제 뭔가 명복을 빌기 위해서 고려시대에는 따로 사찰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시던 그런 개념이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 그 사묘 효사관이니까 이성계 사대조가 있으니까 제후는 오묘였으니까 이성계 가 죽었을 때까진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정종이 죽고 하면서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영전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봤던 송나라의 별묘 개념으로 이제 은퇴해서 갈 곳을 만들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러 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홍궁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됩니다. 하나로. 그게 문소전이었습니다. 경복궁 후원에 왕실의 개인적인 사당으로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 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이렇게 가면 문소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조상들, 왕실 조상들을 쭉 여기다가 신주를 갖다 놓고서 보통 양반집의 사당처럼 이제 운영을 하게 됐던 거죠. 합쳐서.
그리고 그 안에 새로 다른 시설로 있었던 게뭐 있냐 하면은 선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전은 뭐냐 하면 어진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죠. 문소전에는 신주가 있지만 좀더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기로는 이렇게 어진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초상화를 모신 장소로 따로 선원전이 있고 신주를 모신 개인 사당으로 이제 문소전이 있고 이렇게 조성이 세종 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종묘에는 따로 영령전을 만들어서 때가 지나면 글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게 됐다가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그뭐 궁궐도 다 탔고 종묘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게 타고 나서 이제 강해군 때 궁궐을 새로 지을 때 종묘도 새로 중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지었던 거는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이제 정궁으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이 있는데 종묘를 지으면서 문소전을 다시 복구를 했냐 하면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종묘하고 겹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소전을 다시 복구 안 하고 그 초상화를 두었던 선원전만 여기 창덕궁 같은 경우에 진전입니다. 정전의 뒷부분 이쪽에다 초상화를 모신 선원전을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원전에 초상화가 쭉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사당 기능을 선원전이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향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진을 모신 선원전이 있으면 주변에 여러 시설들을 갖춰놓고 여기 사당처럼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기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선원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창덕궁에 가보시면 신선원전이 이쪽 뒤쪽에 대보단이 있었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일제 시기에 저 안쪽 으슥한 곳으로 옮겨서 새로 선원전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원래 선원전이 있던 자리에 있던 거는 기본 건물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다 훼손이 됐다가 복원을 최근에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묘하고 별도로 개인적인 왕실의 사당 기능을 하던 문소전과 그다음에 선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했던 거죠. 종묘는 이후에 이제 계속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되니까 이제 개수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섰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종묘가 이제 더 이상 제후의 종묘가 아니고 이제 황제의 종묘가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칠묘제로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작업들을 일부 했는데 그런데 금방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완가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완가는 일본 천황가 밑에 귀족 가문이었고 국가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백성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그 종묘 관련해서 계속 이완가가 종묘를 뭐 제례를 지내고 하지만 규모도 축소되고 많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완가가 없어졌고 종묘 제례도 폐지되고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묘의 역사는 조선왕조의 역사하고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조선 이전에는 그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그 통치자의 조상을 모시는 공간으로서 존재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의 종묘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래 종묘인 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별묘로서의 영양전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속 공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셋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전 공간입니다. 정전은 종묘의 중심 건물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명당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근계포란형 명당입니다. 이 사당의 자리로 근계포란형은 굉장히 좋은 지세입니다. 왜냐하면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을 품으면 거기서 계속 후손이 나올 테니 사당으로는 참 좋은 그런 명당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전체가 근계포란형 명당이고 그중에 혈자리가 중심 자리, 혈자리가 정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울의 그 명당 구조에서 봤는데 저 뒤에 이제 삼각산, 북한산에서부터 서울의 맥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궐, 정궁이 자리했던 자리는 어디였냐면 북악산, 백악산 아래 경복궁이 혈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살아있는 왕을 위한 혈자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북한산 맥으로 내려오는 그 주산이 응봉입니다. 그래서 그 응봉 아래로 쭉 가서 종묘가 자리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북한산 맥에서 둘로 갈라져 갖고 있었던 거고 이궁으로 조성되었던 나중에 우리 조선 후기에 정궁으로 사용했던 동걸이 바로 이 응봉 아래 이렇게 있어서 요두 개가 요렇게 연결되는 살아있는 그 왕의 궁궐과 홍궁이 그 지맥이 연결되는 구조로 돼 있었고 여기 보듯이 저 뒤에 북한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응봉자락이고 저쪽으로 경복궁 있는 쪽에 이제 북악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봉자락에 그쪽에 동거리 있고 이어져서 쭉 내려온 게 지금 우리 요렇게 새 둥지 모양으로 생긴 요 종묘입니다. 그래서 그 종묘에서 요 지붕 보이는 이곳이 정전입니다. 그래서 혈자리에 해당되는 곳에 정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제 시기에 우리 지난번에 태실 얘기도 했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맥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이쪽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창덕궁이고 창경궁이고 과거에는 여기 창경궁하고 종묘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문이 있고. 그런데 일제시기에 여기 길이 나 버렸죠. 그러면서 맥이 끊겼습니다. 율곡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이제 위에를 이렇게 덮어 갖고 속에 터널을 놓는 이제 복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간 이 명당의 중심으로 정전인데 이 정전에는 현황의 원래는 현황의 4대조하고 불천이 왕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처럼 왕의 나라, 제후의 나라인 경우는 5대조죠. 불천이로서 불천이라는 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태조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기준점으로 있는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섯 방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정전에 자그마치 방이 19개나 있습니다. 이 조선의 그 종묘는 동당 이실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방이 5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19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49명의 이제 왕과 왕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의 특징상 그 형제지간에 계승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세의 이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인 경우에, 그러니까 형, 동생 이런 식으로 같은 세대인 경우,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거는 두 명, 세 명이 있어도 방은 따로 주지만, 이실이니까 방은 따로 주지만, 그러나 숫자로 계산할 때는 하나로 친다는 거죠. 지금 전체 숫자로는
오가 돼야 되잖아요. 오묘가 돼야 되는데 방에 오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형제지간은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방은 따로 주고 모시지만 통째로 세 명이 형제지간에 왕이 됐으면 합쳐서 일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런 이유로 방이 좀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원인이 된건 뭐냐 하면 불천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천위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옮겨가지 아니하는 그 신이들이고 그 옮겨가지 아니하는 신이는 원칙적으로는 나라를 세운 태조뿐인데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 존재하는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주는 이 대상이 조선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그 태조가 있습니다. 태조가 있고 나서 원칙적으로 만일에 순종이 살아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 사대조까지만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형제지간에 한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방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많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보듯이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요까지가 이제 선조가 임진왜란 날때 왕이니까 초기에는 불천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를 세운 태조 정도의 공이 있는 왕들, 뭐 태종이나 세종이나 세조나 성종이나 중종 요 정도는 아 공이 워낙 뛰어나니까 계속 그 제사를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불천위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많은데 그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는 일종의 인플레가 돼가지고서 조금만 공이 있으면 선조가 무슨 공이 크게 있겠어요. 근데 임진왜란을 극복했다는 이유로 불천위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거기 맞춰지니까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불천위가. 그래서 그 워낙 많은 불천위들 때문에 방이 19개까지 늘어나게 됐던 그런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배치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는 동쪽이 상석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저쪽 세상에서 보니까 서쪽이 상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 가운데 여기 태조 이성계가 있는 게 아니고 태조 이성계는 서쪽이 높기 때문에 저 끝방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차례차례차례 들어와서 마지막 순종이 오른쪽 끝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종하고 순종 말고는 황제가 없었는데 왜 위에 이렇게 황제들이 많으냐 하면 여기 태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우리 보이는 황제 이따가 보면 영영전에도 황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최초로 대한제국이 고종 때 선포되니까 대한제국에서 추존을 한 겁니다. 황제국으로서 위에 윗대를 황제로 추존을 한 사례라서 황제 칭호가 쓰여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전에 많은 방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정전이 전 세계에서 같은 시대에 하나짜리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긴 그 건물입니다. 최대 규모로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일곱 칸을 만들었었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형제 간에 계승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조선 전기에는 불천위가 많지 않았으니까 11칸이면 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증축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아홉 번째 방요 밑에 보면 요 자리에 요런 식으로 증축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자리가 뭐였냐 하면 이 경우는 가운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겠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리를 옮겨야 해서 이런 자국들도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고요.
여기 정전은 사당의 그 기본이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이 있습니다. 신주가 있는 방.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고, 그 앞에 이제 택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신실들이 있는 거고요. 요 앞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요 공간이 택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해가지고 맛배지 봉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화려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크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넓게 그리고 단순한 색으로 이렇게 돼서 엄숙한 택간 공간 옆으로 신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평소에 이렇게 문을 다 닫아두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요 부분에 요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은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밀폐된 공간에 환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혼용이 드나들 공간 이런 개념으로 살짝 비워둔 그 건축상의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안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이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도 쭉 여긴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하나하나 방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가운데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신주니까 신주장이 제일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왕의 상징이라고 봤던 금보 도장이죠. 그거를 보관하는 곳. 그 다음에 옆에 책장은 이제 임명장을 책이라고 하죠. 옥책, 금책 이렇게 해서 그 책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왕의 무슨 저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조보관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짝 책장이 보이죠. 양쪽으로 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신주장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평소에는 신주장 안에 신주를 넣어 놓지만 그러나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하면 꺼내 놓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어디다 내놓냐 하면 여기 신탑이라는 데다가 내놓습니다. 해서 꺼내 놓게 되고 그 앞에는 여기 보듯이 뭐냐 하면 음식도 차리고 해야 되니까 탁이 있습니다. 해서 탁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의장물로 우리가 이제 계라든지 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구멍이 관지라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술을 붓는 공간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요런 배치입니다. 방 하나가 아주 검소하고 소략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신주를 꺼내 놓는데 신주는 요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지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그 모시 수건을 쓰고 있는데 흰 수건은 왕이고 푸른 수건은 왕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관을 쓰듯이 고귀함을 상징하는 이런 그 신주가 이제 제례를 할때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신주 배치는 서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고 여긴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왕과 왕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실 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휘장을 이렇게 전부 다 쳤다가 제례를 지낼 때 그때만 이제 열고 신주를 꺼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그 정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신실의 90도 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헐랑, 서헐랑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헐랑, 서쪽에 있으면 서헐랑 그렇게 되는데, 동헐랑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그래서 이 위에서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종묘에 없고 우리나라 독특한 그런 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올라가서 여기 밑에 뭐 비가 오거나 그럼 위에서 보조적으로 재래 공간도 되고 이게 출입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래의 중요한 보조 공간이 되는 게 동헐랑입니다. 반면에 서월랑 이쪽에 있는 서월랑은 보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동쪽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적으로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지 제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월랑은 이름 그대로 뭐냐 하면 여기 지상의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월대를 거쳐서 양쪽에 월랑이 있죠. 그러니까 신을 모신 공간, 그 공간에 이제 보조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월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월대가 있고 종묘 같은 경우에는 하월대가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게 되어 있는 곳이 하월대고 요 위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상월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기 종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대는 여러 가지 공간에 이건 궁궐이죠. 궁궐의 정전 같은 경우에도 월대들이 위에도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월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행사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월대가 크면 클수록 그곳에서 하는 행사가 큰 행사고 그래서 그 건물의 위격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월대가 종묘의 하월대입니다. 그만큼 종묘 제례가 이제 위격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월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울퉁불퉁한 돌들 위에도 보면 여기도 그 돌들을 깝니다. 그걸 우리가 박석이라고 합니다. 그 박석을 하필이면 행사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조성을 해놓지 않고 그렇게 삐뚤빼뚤한 거친 돌들을 깔아놓은 이유는 그 위에서 행사를 할때 신중하게 그 자세를 잡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종묘 정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차이를 쳤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안 칩니다. 월대, 하월대 부분에는. 궁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친 부분은 제일 위쪽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궐 같은 데 가면 뜰에 이런 식으로 차일 고리들, 이 차이를 치기 위한 고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하간에 행사 공간인 이쪽 큰 월대 쪽에는 그 차이를 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사 공간에는 주변에 그 나무를 안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자칫하면 거기 자객이 숨었다가 행사 도중에 뭐 암살 위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그렇게 근엄하지를 않죠. 엄숙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지 않아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매끌매끌한 돌이 화광석 같은 게 깔리면 행사 도중에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박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이 배수에 유리하도록 물이 고여서 미끄럽고 이런 것도 방지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박석을 깔았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이 하월대인데
거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처럼 판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계단이 크게 세 개거든요. 가운데 있고 동쪽이 있고 저쪽 서쪽이 있는데 계단이 가운데로 이렇게 갈수 있는 거는 귀신에 준하는 것만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가 죽고 나서 신주가 이제 종묘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그 가마가 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어야 하고 이럴 때 대기 장소로 마련된 게 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건 제사관들이 여기 보듯이 이렇게 동쪽으로 여기 가운데 계단이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잠시 대기하는 제사관들이 그 자리로 여기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저쪽 서쪽에 있는 계단은 이제 위에서 제사 지내다가 이제 태우고 여러 가지 그 정리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할때 내려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대가 있는데 이 월대는 다른 면으로는 지상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인 신실로 올라가는 중간에 중간 단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은 정전 같은 게 영영전도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문, 동쪽 문, 서쪽 문이 있는데 남쪽 문은 여기 옛날 지금하고 조금 이제 구성 안에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쪽 문은 뭐라고 쓰였냐 하면 신문이라고 쓰였습니다. 정전이나 영영전 모두. 그러니까 이 종묘의 주인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드나드는 문이죠. 정문이니까. 그래서 남문은 신문이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로 드나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닫혀있는 가운데는 특히 닫혀있고 이 옆으로도 그 아무나 드나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신의 준하는 아까 죽은 사람의 신주 가마가 들어간다든지 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공간 문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 왕이나 세자나 이런 사람이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은 살아있는 사람은 상석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문이 있고 이쪽도 이렇게 동문이 있으면 그 동문으로 이제 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아까 우리 잠시 대기하는 장소도 여기 이제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안쪽으로 제사관이나 공식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이 있는데 서문은 제일 격이 낮습니다. 위격이. 그래서 여기 보듯이 아까 우리 서월랑도 그러했지만 뒤에 있는 문도 여기 동문은 이렇게 세 칸짜리로 제대로 갖춰진 문이지만 여긴 한 칸짜리로 뒤에 소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무자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공식 통로로 보기 어려운. 그래서 문들도 각각 용도하고 위격이 달랐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에 있는 것이 공신당입니다. 공신당은 여기 이제 임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이 죽어서도 신하를 데리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신당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 울타리 안으로. 근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전에서는 이렇게 남향하겠죠. 근데 공신당은 건물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왕하고 신하가 이 왕이 다스릴 때 공을 세웠던 신하들이죠. 그 신하가 마주보는 그런 배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왕이 아까 방이 19개나 됐으니까 정전에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아주 많은 신하들이 19명의 왕에 딸린 신하니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빽 돌아 너무 많아서 한 줄로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향공신,
종묘 배향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종묘에서 왕한테 제사 지낼 때 같이 얻어먹는, 같이 제사 받는 가문의 영광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치로 보면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으며, 여기 제일 높은 게 태조에, 여기 태조의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순종의 신하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신하부터 해서 순종까지 있는데 한 왕당 몇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을 잘 이제 보좌했던, 그래서 19왕의 83명의 신하들이 배양공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이 많아도 뭐 반역으로 죽었다든가 뭐 불교를 믿었다든가 이런 게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태조 예, 신하였던 정도전 같은 경우죠.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도 있어야 되지만 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양녕대군이나 효녕대군, 뭐 여기 남양군 이런 사람들은 가족적으로 놓고 볼땐 혈연적으로는 세종의 형님들이지만, 이 경우는 그러나 여기는 세종의 통치를 도운 신하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양공신 한명한 명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 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신당하고 옆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공신당이 있으면 문이 여기 있고, 이 옆쪽으로 뭐가 있냐면 칠사당이 있습니다. 이 칠사당은 참 재미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7개를 모시기 때문에 이게 별로 길진 않아요. 공신당처럼 길진 않은데, 요 7신이 누구냐 하면 여기 삼형신부터 시작해서 중류신까지 전부 다 여기 보듯이 아주 유교적 기준에서 놓고 볼땐좀 사소할 수 있는 잡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나 궁궐의 문,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죽음이나 형벌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거처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늦은 여름하고 그 다음에 아주 토기가 왕성한 그 시점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하고 이 칠사당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신당처럼. 왜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거가 유교의 위민 정신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죽고 나서도 왕과 왕비가 백성, 또 궁중에 이제 있는 그 백성들, 신하들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도록 기원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전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령전 공간입니다. 영령전은 말 그대로 영원히 쉬는, 영원히 평안한 그런 공간이어서 제일 안쪽에 평안하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별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령전은 주로 추존된 공이 없으니까 자기 그 아들, 손자, 증손주, 고손주까지 자기가 4대 조상의 범위를 넘어날 때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불천이가 될 조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냥 자손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됐었어도 별로 공을 못 세웠으면 또그 4대가 지나면 이사 가야 됩니다. 그 이안 왕들이죠. 이사해서 옮겨온 그 왕들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이 이해왕가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 영친왕 부부가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실부터 해서 16실까지, 그래서 16방에 34명의 왕과 왕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보면 추존이 많죠. 추존이 많고, 추존이 아니더라도 거의 뭐한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황제로 돼 있는 이 경우는 대한제국에서 추존할 때
형제지간이라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 같은 형제끼리는 대수를 하나로 치니까 그래서 이쪽도 황제로 추존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영영전인데 영영전은 건축 구조가 조금 정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태실협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 같은 경우 이 건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같은 그 사이즈로 돼서 일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영전 같은 경우 가운데 여기 가운데는 굉장히 높고 이렇게 큽니다. 규모가. 거길 태실이라고 하고 그 옆에 방들은 규모가 작은 게 옆에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전체 건물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실과 협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성계의 4대조, 목조, 익조, 도조, 한조 때문입니다. 영영전은 별묘기 때문에 정전보다는 규모가 다 작습니다. 방도 작고. 그런데 그 경우에 나라의 태조인 이성계의 조상들이 추존왕이기 때문에 목조, 익조, 도조, 한조가 일로 왔는데 그 자기 조상을 태조의 조상을 낮은 집에 이게 배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교적으로.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한조만은 정전하고 같은 규모로 모셔야겠다 해서 가운데 태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조, 익조, 도조, 한조 이렇게 방을 잡아주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여기 서쪽부터 시작해서 정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배치를 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태조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영전은 굉장히 들어가면 부드럽습니다. 영원히 쉴 곳이니까 이 정전처럼 이렇게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거나 생략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전에는 공신당과 칠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옮겨와서 영원히 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듯이 전체적으로 신실이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동헐랑이나 아니면 남문, 우리 보듯이 동문 이런 것들이 규모를 갖추고 전체적으로 틀을 갖추고 있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작고 부드럽고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영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공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묘 전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대문이, 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으로 하마비가 있습니다. 하마비는 종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건 지금도 우리가 만일에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의 공간이 굉장히 좀 지엄한 공간인 경우에는 누구라도 다 말해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거나 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런 가마를 타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정문입니다. 종묘 전체에.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하마비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높은 녀석, 낮은 녀석, 대소인원이죠. 어떤 녀석이건 하마, 말에서 내려서 가라, 지차, 여기 이르르면 대소인원 하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 뒤에 보이던 요 대문이 요것입니다. 정문이죠. 지금 가보면 종묘 전체의 정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초라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근대화 과정에서 이 주변이 다 훼손되어서 그런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의 흔적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 행사 공간 그 중요한 그런 곳에는 월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도 월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이제 훼손돼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종묘 뭐 종묘뿐만 아니죠. 그 우리 뭐 서울이나 여러 곳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길입니다. 옛날엔 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도 서열이 있고 그랬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그게 전부 이제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 아는데 종묘 안에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여기 삼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그 삼도입니다. 길이 세 갈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길은 여기 주인 신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기준에 오른쪽이 높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임금이 다니는 어로가 되고 그다음이 세자가 가는 세자로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길들이 쭉 이어져서 우리 이제 정전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세 줄기로 들어와 있던 길이 하나만 이렇게 월대로 올라가면 남습니다. 신의 길만 남는 거죠. 아까 우리 남쪽 문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길로 갈수 있는 건 신에 준하는 것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가운데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독특한 건물이 망묘루입니다. 말 그대로 종묘를 바라보는 누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바로 있는 건물인데 이쪽 부분이 누마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라고 해서 망묘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망묘루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지붕이 팔짝 지붕이 아닙니다. 아, 저 맞배 지붕이 아니고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중요한 건물 중엔 유일하게 팔짝으로 되어 있는 살짝 파격적인 그런 곳이다. 누각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이곳은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잠깐 왕이 머물면서 전체 종묘가 다 바라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다 보면서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있는 대기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향대청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향이 중요합니다. 혼을 부르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을 미리 마련해가지고서 여기 종묘에 두고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가운데는 향을 보관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을 그것만 두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례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쉬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제궁입니다. 제궁이라는 건말 그대로 궁궐 할때 궁자가 붙었었기 때문에 임금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라는 거가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궁이 여기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향대청 옆쪽으로 이렇게 크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궁은 말 그대로 제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중요한 목욕 재개를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7일 전부터 이제 굉장히 몸을 조심하면서 재개를 하는데 제사 전날은 아예 와서 제궁에서 하룻밤 자면서 목욕하고 이제 근신하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 재개를 하는 곳이라서 이제 왕이 밤에 머물면서 재개하는 곳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과 세자가 머문다 해서 제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일 높은 쪽 북쪽에 왕의 제실이 있고 그 다음 서열인 동쪽에 세자의 제실이 있게 돼서 요게 왕의 제실이고 요게 세자의 제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재계를 하려면 목욕을 해야 되니까 요쪽에 있는 서열이 낮은 서쪽에 있는 요 건물은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목욕탕이라 그래서 어목욕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욕하고 제실에 들어가서 재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내부입니다. 재계하는 방이고 그 앞에 대청이고요. 어제실에 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계하면 여기가 그 목욕탕이고 여기가 이제 임금이 제실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를 지낼 때 일로 와서 이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런 길을 요렇게 따라서 아까 삼로를 이 가운데로 가면 안 되겠죠. 임금 오른쪽, 세자는 왼쪽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동쪽 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옆쪽에 정전 옆에 제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여기 지키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노비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 거처가 수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동문이 있었고 여기 제궁이 있고 그 옆쪽에 수복방이 있습니다. 여기 종묘 노비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동문이 있으면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거처할 수 있게 온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좀 안에 구석진 곳으로 있는 게 전사청입니다. 전사청은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돼서 요게 지금 수복방이면 요쪽에 이렇게 몇개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전사청이죠. 그래서 이 전사청은 옆에 이렇게 우물도 있고 해서 물 떠서 준비도 하고 할수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배치를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요 단이 뭐 하는 데냐면 종묘 제사는 기본적으로 날 음식이 기본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 근원을 생각하는 게 종묘제 조상을 생각하는 게그 옛날에 사람들이 날거 먹고 혈식하던 그 시점에서 희생제 우리가 그렇게 볼때 희생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묘제사에서는 대례라 그래서 소와 양과 돼지를 이제 제물로 바치게 희생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그 희생들을 여기다 놓고 우리가 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좀 안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그때 사용됐던 칼을 우리가 난도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난도질 한다 그러는데 여기 사용하는 신성한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울이 5개가 달려서 그 오행의 소리를 모두 갖춘 그런 칼로 이제 도사를 해갖고 희생을 잡아서 이제 날걸로 올릴 건 날걸로 기본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할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사청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뜰에 돌로 만든 절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요게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기고입니다. 영영전에도 별도 전사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기고만 구석에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제기고는 보면 이런 식으로 문을 열면 2층으로 돼 있어서 제기들이 가득 이제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엌 시설도 돼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우리 옆에 봤듯이 우물도 있어서 그래서 물을 떠다가 장만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갖춘 것들이 올바른지 이제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앞에 아까 우리 봤던 수복방과 전사청 앞쪽에 여기 동문이니까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게 요겁니다. 거기 참막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재물 전부 마련한 것들을 놓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동문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악공청이 있습니다. 종묘 제례 악해서 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악을 담당하는 악공들이 연습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고 대기하는 이런 곳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정전의 악공청은 여기 있고 영영전의 악공청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실무자들은 서쪽 문으로 다닌다 그랬으니까 서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갈수 있는 그 위치에 악공청들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의 악공청은 크고 영영전의 악공청은 좀 작은 규모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이한 시설이 공민왕 신당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왕인데 이 조선의 종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구석지역이 조그맣게 여기
문간에 있기는 하지만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름을 딱 보듯이 신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신주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공민왕이고 여기가 지금 노국공주입니다. 그래서 초상화 형태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래서 한동안은 뭐라고 생각했었냐 하면 이거는 주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한을 품고 죽은 영웅이 되게 성황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성황신으로 섬겼던 건데 이게 안으로 들어 이렇게 합쳐지게 됐다라는 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민왕 같은 경우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임금이거든요. 이성계 아버지가 그 이성계 조상은 우리 아까 봤던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 사람들은 몽골에 항복을 해서 몽골에 이제 다루같이 뭐 이런 벼슬들을 하면서 그 함경도 쪽에 살다가 그리고 쌍성 총감부가 수복되는 시점에 고려로 되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성계 아버지를 받아줬던 그 사람이 공민왕이고 그 이성계가 이후로 젊은 나이에 와갖고 공을 세우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던 임금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비록 이렇게 조그만 신당 형태지만 모실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조선의 종묘 안에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뭐냐 하면 숲하고 연못입니다. 이 종묘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새 둥지 모양으로 갖춰지지를 못해서 남쪽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폭 파묻히게 그렇게 명당을 만든 건데 그런 걸 비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숲이 종묘하고 역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아주 귀한 그런 천연의 나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귀한 그 유물들이 그 문화재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연못입니다. 종묘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3개 정도 연못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특히 요 연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망묘루가 팔짝지붕이라 그랬는데 요게 망묘루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바로 이 연못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은 지붕을 그렇게 풍치 있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 이 연못은 전형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냐 하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지방사상에 입각해서 네모난 연못의 가운데 둥근 섬을 두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낼 때 향을 쓰는데 저것을 말려서 썼다라는 설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묘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묘 제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제례는 종묘하고 사직의 제사는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제사입니다. 국가 제사. 특히 종묘를 좀더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서는 5대 제사를 공식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제사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양반들이 후원해서 끊임없이 일 있을 때마다 조상 찾아뵙듯이.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큰 제사가 국가 제사가 정전에서 1년에 5번, 영령전에서는 3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빌입니다. 나빌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제사는 밤에 지내는 거기 때문에 새해로 연결되는 시점이죠. 마지막 날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묘 제례 같은 경우는
일제 때 이완가가 되면서 엄청 변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엔 완전히 중단됐다가 국가에서 재개를 하기는 했지만, 1969년부터는 전주희씨 집안의 일로 주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완전히 관광 상품 비슷해져서 밤에 뭐 오대재향 이런 게 아니고 낮에 5월달 첫째 일요일 첫 일요일에 낮에 하는 그런 관광 상품처럼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희생을 잡아서 곡식도 마찬가지고 근본에 이루어졌던 날 음식들, 조리하지 않은 음식들을 기본으로 하고 익힌 음식은 보조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이고 또 하나가 악의수반된다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종묘제례에서는 악의수반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례 절차는 지금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제례 유교라는 거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갓 쓰고 와서 제사 받아 먹는 그런 조상을 상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에서는 아주 중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재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종묘제례 같은 경우 왕이 7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재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안 보고 험한 것도 안 보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신이 없으니까 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막 생각하고 몸을 조심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제사 지내는 날쯤 되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고 이런 상태로 되는 거를 우리가 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 절차를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절차를 정할 때 무슨 갓쓴 할아버지는 안 와도 그 조상한테 그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보통 때 잔치를 여는 것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이 되면 일단 준비를 하면서 각 자기 자리로 가는 걸 치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자리로 가는 거가 각각 어느 절차이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동안 바뀌겠죠. 자기 위치가. 그러나 기본 자리는 아까 행사는 월대 위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상월대고 여기가 하월대니까 월대 위에 모두 이제 행사 준비를 하러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그 지휘하고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집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절차가 맞는지 보는 사람이 협률당이고 그 외에도 요소 요소에서 이게 전부 제사 지내는 관리들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이건 밤에 지금 지내는 거죠. 제사는 그날에서 다음 날로 이어지는 시점, 그 한밤중에 제사는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례하고 협률당이 여기 쓰고 나면 밑에 이제 제사 지낸 제사관들은 여기 쓰게 됩니다. 아까 동쪽 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이건 왕실의 제사니까 왕실의 친척들, 종친들이 자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의 신으로 모셔진 그 왕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문무백관들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악의수반이 되니까 악단이 위에 상월대에 있는 건 등가, 하월대에 있는 건 헌가가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용, 단, 일모가 배치가 되죠. 그래서 쭉서 있는 모습이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쭉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제일 위에 제사관인 왕이 그 자리에 딱 서고 치위한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서
자기 자리에 쭉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 치위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진설들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차렸는데 보면 알지만 곡식도 날곡식들이 많고 고기도 날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날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익힌 것들을 추가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 상차림을 쭉 해놓고 나서 자리에 다 모두 정돈하고 섰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신관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혼백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하고 백을 합쳐야 신이 만들어지니까 혼을 부르는 수단은 향입니다. 가벼워서 하늘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향을 요 향로에 태우면 이렇게 향불, 향내가 올라가면 그 냄새를 맡고 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백은 땅에 구멍을 아까 우리 관지라 그랬는데 그걸 파면 그 구멍에 이렇게 아주 향이 강한 술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주에 혼과 백이 합쳐져서 신이 돼서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제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선물을 줍니다. 이제 선물은 상징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시 수건을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 갖고 올리면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우리가 신관례라고 합니다. 신을 만들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는 왔으니까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죠? 천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대접하고 한편으로 곡식들을 이렇게 태워서 향을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월대 위에도 여러 가지 희생들의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제 대접을 음식 대접을 하는 그런 절차로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이제 술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헌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유교 제사에서 술은 반드시 세번 올립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잔은 초월례라 그래서 임금이 올립니다. 그럼 아까 택간에서 이렇게 술을 마련해서 임금이 첫 잔을 올리게 됩니다. 초월례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 하면 충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유세차 뭐 이러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사연을 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누가 올리냐 하면은 세자가 올립니다. 그 다음 잔 누가 올리냐 하면 관리 대표로 영의정이 올리고요. 그래서 그 전부 잔을 올리고 나면 이제 술을 드시는 동안 이렇게 엎드려서 신하들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술을 올리는 거를 헌장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만나 배에서 선물 드렸고 식사 대접했고 그 다음에 술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잔치하는 셈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난 거죠. 대접이 끝났으니까 위에 있는 조상들이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가지고서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복을 받는 음복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대표로 왕이 그리고 고기도 먹고 해서 음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절차들이 끝난 겁니다.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임금이 여기 서가지고 네번 절을 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릇들을 치우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신하들도 전부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서 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을 보낸 다음에 나머지 충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물 아까 모시수건 올렸던 거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신한테 보내는 방법이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요례를 합니다. 그래서 정전 뒤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굴뚝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태우는 시설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전부 태워서 마무리하면 그러면 제례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종묘제례에는 제례 아기수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여기 상월 때 지금
악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우리 보이죠? 등가고, 아래쪽에 이렇게 해갖고 헝가가 있죠. 밑에 이렇게. 그래서 악단들이 악을 연주를 하고 음악과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무용하는 일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절차가 치위 자리에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음악하고 춤이 그 각각 다른 음악과 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음복할 때 되면 이제 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때는 음악하고 춤을 연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신은 소리를 듣고 가야 되니까 아까 신한테 절할 때까지는 음악만 연주를 합니다. 춤은 안 추고요. 그리고 이 정리할 때는 음악도 춤도 없습니다. 각각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무용단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8줄, 8줄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여러분이 보시면 6줄, 6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6일무라 그래서 6명, 6명이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대한제국 황제국은 8줄, 8줄입니다. 8일무를 추는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용도 경우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칭송하는 방법은 문과 무를 다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무라 그래서 그 문덕을 칭송하는 거고, 이거는 무무라 그래서 무공을 칭송하는 그런 춤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